누구나 환영받는 열린 공간. 찾아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단순히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이곳의 특별한 활동. 김종래 대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최근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 음식을 영어로 번역해야겠.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는 친구들에게 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하고 같이 의논을 하던 차에 다문화 음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배우고 먹어보고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까지 했었습니다. 다국어 요리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책이 나올 거거든요. 다문화 음식 중에 베트남 음식, 필리핀 음식,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만들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다문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좀 여기 다문화 음식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여기서 직접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네 나라 음식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합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내 나라 음식도 알리고 또 우리의 보물섬도 또 소개를 하고 또 자기들의 또 퀄리티가 조금 높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지역 주민들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편견이 다 없어졌다고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요. 실제 이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편견이 굉장히 많고 이들에 대한 뭐 그 시선들이 좀 따갑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조금 그냥 내 주위에 있는 뭐 우리 주민이다. 뭐 그리고 우리 같이 살아가는 한 뭐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저 친구는 다문화래. 뭐 저 친구는 어느 나라에서 왔대. 이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 친구들도 다 국적을 따서 다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너무 그런 것들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도요. 그냥 아 베트남 음식을 파는 곳 뭐 커피를 팔고 여기 와서 차를 마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 저기는 다문화 친구들이 일을 한대. 꼭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엄마도 문화 알려고 싶고 엄마 어디 왔을까 그런 것도 알려고 싶고 외갓집도 자주 가주고 또 외갓집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언어 어떻게 했는지 생활도 보여주고 한국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보여주니까 애들도 좋아요. 자신 있는 엄마 여기 외국인보다 그냥 한국 엄마 같이 잔하고 잔생활하고 애들도 엄마 보람 있고 그런 엄마들이지.